합탈리 TV, 티스타 TV, 합탈리 역기 스타일 오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쵸.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티어 페북의 야한 거 잘 눌러줘 팔로우하세요 이러시네요. 무슨 소리야. 예. 야한 거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유익한 정보를 얻는 겁니다. 아, 별풀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1도 하기는 귀요미. 어쨌든 저제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스파 탐험가네요. 닉네임이. 차, 지스파 탐험. 그죠. 어떤 탐험을 하셨길래 그런 탐험가가 되셨는지. 자, 지스팟이 뭐예요 이러시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스타 이런 건가? 아 그런 건 줄 알았네. 이티어 인사 안 받아주면 똥꼬에 털 많이 남 이러시네요. 이미 많이 났습니다. 자 일단 쭉쭉 치워주도록 하면서 경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티 테라 씨망 아닌가 이러시는데, 아 씨망 정도는 아니고 한 피망 정도? 예.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랄리프도 찍고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럭 더블 한번 들어갈게요. 자, 이티, 비용 하트, 이티 알림, 특강 개 감사하고요.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볍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안정적인 운영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배럭 더블을 선택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 쭉쭉 랄리프트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랄리프트 딱 찍어주도록 하고요. 베라우스 그러면서 사람의 정찰. 사람의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프로토스는 굉장히 강력한 종족이죠. 테란과 또 상성상 이기는 종족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별풍선기 감사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랄리 포인트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쭉쭉 찍어주고요. 랄랄라. 자, 세레메이트 들어왔죠? 이거 가스러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자, 말이 나올 때까지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일단, 그럼 세레방에 이제 프로브를 좀 때려주도록 하면서, 나는 암마다머티인가 아닌가. 에, 랄랄랄랄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일단은 암마다머티를 가져갑니다. 그 사람의 프로브를 쫓아다닐 필요가 있고요. 뭐 이상한 짓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취소하고 바로 가스를 지어내면서 팩토리를 빨리 가야 돼요. 자 팩토리 빨리 가면서 운영을 들어갑니다. 사네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앞쪽에 벙커 지어주면서 사네바 공격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그러면서 벙커와 마린. 자 좋습니다. 일단 사네방이 좀 애매하죠. 들어오기도 애매하고 애매해졌어요. 아 봤네요 이거. 못 볼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좀 센스가 있네요. 일단은 뭐 프로브가 저렇게 돌아다니고 사정거리를 눌리고 있고 앞마당멀티를 가져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자, 그런 것에 대한 대처만 좀 보여주면은 뭐 가볍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벼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팀님이 예전에 스타를 잘했나요? 이러시는데 뭐 저는 뭐 태어나자마자 잘했다고 하면 구라고요. 예. 그죠. 저도 못했습니다. 스타프는 뭐 공부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아. 하면 할수록 느는 게임이고 예 그죠. 공부도 하면 할수록 성적이 늘잖아. 예 안에서 문제지. 그죠. 스타도 안에서 문제죠 여러분들이. 스타는 잘하고 싶은데 막상 많이는 안해. 예 그럼 절대 안 늘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스타크래프트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에요. 예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난이도 높은 게임이기 때문에 그죠.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공부도 하고 게임 방송 보면서 이티 방송 보면서 이제 빌드도 연구하고 이티 빌드 따라도 해보고 넬룸넬룸도 해보고 샬라샬라도 해보는 그런 움직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네방이 암마다머티를 가져오면서 운영을 들어간다. 아 무난한 선택을 했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무난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무난 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볍게 상대방을 넬룸넬룸 하면서 넬룸넬룸 끝낼 수 있는 전략으로 넬룸넬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아머리 아카데미 엔지니어링 베일을 지어주도록 하고요. 일단은 수비하기 위한 SCV를 딱 뽑아주도록 하면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수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쁘지 않아요. 상대방도 굉장히 자원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운영을 들어가는 건데 제가 암마다멀티를 먼저 했기 때문에 테란과 프로토스가 암마다멀티가 비슷하다면 제가 좋은 거죠. 좋습니다. 일단 쭉쭉 찍어서 상대방 암마다멀티를 자 공격하기 위해서 드라군이 왔는데 아우 좋아요. 예.
일단 저 시즌 모드 개발해 주면서 사냥발 공격에 대한 수비만 합니다. 사냥발 사정거리가 업그레이드가 이제 됐기 때문에 압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수비만 이제 해주도록 하면서 본진의 터렛을 두릅니다. 자, 자, 스탱크 나왔고 사냥발 공격에 대한 수비를 해냈습니다. 퐁! 그렇죠. 자, 이렇게 사냥발 공격 막았고 이러면서 SCP 하나 나가서 사냥발 빌드 정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쁠 거 없고요.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 바퀴 둘러주고 사냥발 빌드 안 들키면서 사냥발 빌드 봐야 돼요. 사냥발 트리플이죠. 이거 끝내야 됩니다. 자, 끝내기 위한 한방 공격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메딕을 찍어요. 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단 터렛 한 바 두른 거고요. 자, 이러면서 바로 배럭 늘려주면서 바이오닉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4배럭까지 늘려요. 이 사내방이 이제 분명 정찰을 오는데 정찰을 일단 뭐 성공할 수가 없는 상황. 자, 쭉쭉 찍어주면서 메딕과 병력들을 뽑아내면서 상대방한테 강력한 공격을 들어가기 위한 액션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스팀팩 업그레이드. 자, 일단 스팀팩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방일업이 되거든요. 방일업이 되는 그런 이 병력들을 상대방이 상대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방 러쉬를 통해서 상대방 공격을 하고 상대방 압박하면서 넬룸넬룸 한다는 거죠. 넬룸넬룸넬룸. 그래서 탱크가 한 3개? 3개, 4개, 5개? 한 3개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굉장히 빠른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 3개 정도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딕은 찍어놨기 때문에 마린만 쭉쭉 뽑아서, 마린은 빨리 뽑히거든요. 자, 빨리 뽑아가지고 사냥한테 공격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격이 시작되면서 멀티를 하나 하고요. 자, 그러면서 투스타를 들어가면서 운영을 준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나쁘지 않은 빌드고, 이런 트리플 멀티를 가져가는 프로토스를 상대로 괜찮은 전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자, 앞마당 거는 취소할게요. 앞마당은 상대방 옵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취소해주고 상대방 제 빌드를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아무것도 정찰이 안 온다면 이상한 건데, 글쎄요. 분명 옵저버 제본지는 없거든. 자, 여기 파이어벳 찍어요. 파이어벳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질럿이 달라붙고 말고의 차이기 때문에, 뭐 그전에 사냥은 질럿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근데 파이어벳 한두 개는 섞어주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업그레이드 됐죠. 이제 나갑니다. 4번, 1, 2, 3. 이건 사내가 빼야죠. 예. 자, 다이렉트로 갑니다. 그냥 바로 갈게요. 이건 여기서 못 끝내면 제가 끝나는 거고, 사냥은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력을 집중시켜서 사냥한테 공격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방위럽이 돼 있기 때문에 강력한 공격, 강력한 압박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추가 병력이 굉장히 빨리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냥한테 압박 들어가면서 플레이해야 되겠고, 파이어맨이 있기 때문에 질럿이 달라붙기도 힘들고요.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탱크와 벌처, 그리고 메딕과 마린, 그러면서 일단 사냥을 계속 압박 넣어주면서 사냥 입국 구조까지 들어갑니다. 이거 스티팩, 아, 파이어맨 거든요. 파이어맨. 아, 질러 녹죠. 질러 녹았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 안 됩니다. 아, 글라쥬.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 보겠습니까? 추가 병력 있거든요. 자, 합류됩니다. 이거. 저 사방팔방 싸면 싸대만 먹기. 자, 이거 사람 드라고 다 놓고요. 옆에 있는 거. 아, 뭐야? 뒤에 더 있네. 아, 설마 막히나요? 이거 좀 봤나? 못
본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저기 잘 막아. 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이러면서 멀티하고 있기 때문에, 자, 후반 바라보면 되겠고, 투스타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자, 빠베, 빠베, 빠베. 자, 추가 병력 계속 보내주면서, 상대방을 압박 넣고, 그러면서, 아, 들어갑니다, 이거. 자. 좀 있으면 공유력까지 되기 때문에 이게 업그레이드에서 앞서거든요. 계속 싸워야 됩니다. 계속 상대방과 소모전을 계속 해줘야 돼요. 자, 자, 어? 잘하네. 이거 잘해. 어, 잘하네. 뭐 그 다 아는 듯이 플레이하지 근데. 아, 멀티 깨졌구나. 어, 옥토버가, 아, 여기 있네.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점수는 하나 못하고 10킬.
자, 이거 샌드바 큰일 났죠 지금. 자, 마지막 한방 드랍 들어갑니다 이거. 자, 마지막 한방 드랍 들어가기 때문에 저 이거 막기 좀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자,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될지 샌드바. 아, 이거 아, 샌드바 중간에 커트. 자, 하지만 한방 드랍씩 남아 있습니다. 살았어요. 와, 드랍씩 살았어요. 죄송합니다.